우리나라 옛 이야기. 아버지를 지키는 꽃. 함경도 깊은 산골에 눈먼 아버지와 딸이 살았습니다. 아버지, 날씨가 추워요. 밖에 나오지 마시고 방에만 계세요. 오냐 오냐, 내 걱정 말고 조심해서 다녀오너라. 금순이는 산속 외딴 집에 안 못 보는 아버지를 남겨두고 아랫마을로 품팔이를 나갔습니다. 아랫마을은 집에서 10리쯤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금순아, 내가 감을 잘 깎는다고 온 마을에 소문이 자자하더구나. 감골 할머니는 커다란 광주리를 가져오며 금순이를 칭찬했습니다. 광주리 속에는 빨갛게 익은 감이 가득 들어있었어요. 집에 갈 때 몇 개 얻어가야지. 아버지가 좋아하실 거야. 금순이는 외딴 집에 쓸쓸하게 계실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친구들은 다 시집 가서 아들, 딸 낳고 잘 사는데 우리 금순이는 안 못 보는 아비 뒷바라지 하느라고 고생만 하고 있으니. 아버지는 혼자 집을 보면서 품팔이 간 금순이를 생각했어요. 이제 저물 때가 된 것 같구나. 해가 지면 사나운 짐승들이 나올 텐데. 아버지는 작대기를 짚고 더듬더듬 밖으로 나갔습니다. 금순아, 어쩌면 이렇게도 예쁘게 잘 깎았니? 게다가 많이도 깎았구나. 감골 할머니는 금순이가 깎아놓은 곶감을 보면서 말했어요. 금순이는 아무 말도 않고 얼굴을 붉히면서 열심히 일만 했답니다. 금순아, 오늘은 그만하고 돌아가거라. 날씨가 춥구나. 자, 잘 익은 감을 몇 개 쌌으니 내 아버지 갖다 드리려무나. 감골 할머니는 금순이에게 보자기에 싼 홍실을 주었습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금순이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금순이는 감 보따리를 들고 산토끼처럼 깡충깡충 뛰어갔습니다. 짧은 가을에는 서쪽 산봉우리를 넘고 동쪽 산봉우리 위로는 초승달이 고개를 내밀었어요. 하늘나라 선녀 같구나. 나랑 같이 살자. 금순이가 곰바위 앞을 지나는데 바위 뒤에 숨어있던 오랑캐들이 뛰어나왔습니다. 오랑캐 나라와 가까운 이곳에는 오랑캐들이 자주 나타나 사람들을 괴롭히곤 했답니다. 이놈들아, 비켜라! 금순이는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나는 북촌 마을 촌장이다. 나랑 우리 집으로 가자. 얘들아, 뭘 꾸불거리느냐? 이 처녀를 잡아서 말에 실어라. 오랑캐 촌장이 고함을 쳤습니다. 오랑캐 졸개들은 금순이를 꽁꽁 묶어서 말 등에 실었어요. 금순이는 발버둥을 쳤지만 꼼짝도 할 수 없었답니다. 오늘은 처녀 사냥을 했구나. 오랑캐 촌장은 산이 떠나가게 웃었어요. 벌써 돌아올 때가 지났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늦을까? 아버지는 용바위 앞에 서서 밤이 깊도록 금순이를 기다렸습니다. 금순아, 어디만큼 왔느냐? 사리골을 지났느냐? 곰바위를 지났느냐?
아버지의 목소리는 슬픈 메아리가 되어 산골짜기에 울려 퍼졌어요. 금순아! 어디만큼 왔느냐? 북촌마을로 끌려온 금순이는 어두운 토방에 갇혔습니다. 나하고 결혼하면 금은 보화랑 비단이랑 말이 말이 좀마. 오랑캐 촌장은 값 나가는 물건들로 금순이를 꾀려 했어요. 나는 죽었으면 죽었지 오랑캐한테는 시집갈 수 없다. 빨리 나를 집으로 보내다. 금순이는 토방에 갇힌 뒤부터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고기랑 밥이랑 많이 많이 먹고 어서 일어나라. 우리 천장 각시 되면 꽃가마 타고 집에 갈 수 있다. 오랑캐 졸개들이 음식을 들고 와서 타이르듯 말했어요. 오랑캐의 각시가 되느니 차라리 굶어 죽겠다. 금순이는 입술을 깨물면서 굳게 굳게 결심했습니다. 처녀가 고집이 세구나. 보름 동안이나 물 한 모금 안 먹다니. 아까운 목숨 버리지 말고 물이라도 먹어라. 오랑캐 졸개들은 시체처럼 누워있는 금순이를 타일렀어요. 내가 죽거든 나를 우리 집 마당에 묻어라. 내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귀신이 되어서 너희들을 모두 잡아가겠다. 금순이는 이런 말을 남기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오랑캐 촌장은 금순이의 시체를 아무렇게나 버리고 말았답니다. 얼마 뒤 오랑캐 촌장이 부하들을 이끌고 사냥을 나갔을 때였어요. 휘잉 휘잉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으하! 마을 위에 앉아있던 오랑캐 촌장이 공중으로 솟구쳐 올랐다가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졌어요. 처녀 귀신이 원수를 갚았다. 겁에 질린 오랑캐들은 금순이의 시체를 찾아 떠매고 금순이네 집으로 갔습니다. 아가, 금순아, 금순이 왔느냐? 아버지는 발자국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왔어요. 하지만 오랑캐들은 시체를 살인문 옆에 놓고 달아나 버렸답니다. 금순아! 금순아! 아이고! 아이고! 어떤 놈이 착한 우리 금순이를 죽였느냐? 아이고! 아이고! 아버지는 금순이의 시체를 끌어안고 하염없이 울었어요. 아랫마을 사람들이 와서 마당가에 무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왔어요. 금순이의 무덤에서 이상한 나무 한 그루가 자라났습니다. 그 나무는 며칠 사이에 금순이네 집을 울타리처럼 빙 둘러쳤어요. 저 나무는 금순이의 넋이야. 아버지를 지키려고 울타리를 만든 게야.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되었어요. 울타리 나무에 꽃이 피었답니다. 다른 꽃들은 열흘이 못 돼서 떨어졌지만 울타리 나무의 꽃은 여름부터 늦가을까지 계속해서 피었어요. 저 꽃은 무궁화야. 금순이의 혼이 아버지를 지키려고 오래오래 피어있는 거야. 사람들은 끊임없이 피는 이 꽃을 무궁화라고 불렀어요. 무궁이란 끝이 없다는 뜻이랍니다.